되고 있는 공간. 아, 진짜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어디까지 오신 거예요, 지혜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니! 왜 말이 언니. 없어? 왜 말이 없냐고! 아, 나 이거. 나 갑자기 어쭈피어난 여보세요예요? 여보세요? 잘 지내니? 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언니도 모르게 나온 거야.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저기 밖에서 예원 언 방금 예원 언니님이랑 얘기하다가 신나가지고 나가 들어오자마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소주 안 먹었습니다. 일단은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이거 아 거의 꿈물 나. 오늘 귀엽네. 사진 예쁘던데 목도리 낮으면 안 돼? 깡패세요? 그 목도리 내 스타일이었는데 내가 아니, 너보다 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맞아, 그건 그래, 진짜. 빌려줄게. 말만 해. 목도리 좀 잘 대신 언니 하면... 두르고 나머지 반쪽 내가 불러야 돼. 준. 아니, 오늘 아까 영상을 보다가 어떤 할머니들 둘이 늙어가는 영상이 있는 거예요. 늙어가는 영상이요? 아니, 늙어서 나온 아, 영상인데 에. 막 한 명이 한 분이 한 분한테 막 평생 우리 같은 옷 입어야 되고 막 이런데 그 보는데 그 한 80세 정도 되신 할머니 두 분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거 보는데 예인이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그 링크를 저한테 복사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평생 이렇게 늙어가지고 봤는데 어떤 늙은 그 노인 두 분이 막 단짝이라면서 계속 쫓아다니세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다른 할머니를. 아, 너무 웃겨. 아, 예은이 번호가 없더라고. 새 문자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예은? 예은 맞다. 네. 여기가 아까 베테이 너무나 꼰대문화라. 이거는 이제 저 친구들이 볼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숨겨놓을게 문제. 아, 네네네. 그쵸, 숨겨야지. 선배님 더 가까이 오셔도 됩니다. 아예. 저희가 가겠습니다. 카메라 안 잡혀? 이어폰 쓰시는지 여기 어, 네. 연결하시면 되고요. 아, 너무 가까이 가면 또 이거 문제 보인다면서요. 아, 아 저희가 아니, 그렇게 아니, 막 양심 없는 네. 놈들이 아니어가지고 네, 안 네, 봅니다. 네. 의자 좀 올리시면 양심이 조금 같은데. 없긴 하는데 어디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저희 앞에 스케줄 있었어가지고 스케줄 갔다가 왔어요. 피곤하겠다. 아유. 아닙니다. 되게 기대했어요. 훈루님 만나는 날을 고대하며. 아, 진짜요? 성지 오빠가 빨리 가길 원했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진짜 진심이에요. 내가 DM도 보냈잖아. 어? 딱 훈루님 나오자마자. 나 진짜 팬인데. 진짜요? 왜 팬이에요? 제가 그거 눕박고 탁치면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 세븐 마이크 테스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네, 다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잘 지내니? 제가 아까 네.
예원님도 한번. 어, 네, 요새 어, 잘 지내고 있어. 아니, 약간 지연이가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여보세요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너무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아. 네, 저희 그럼 어제처럼 오프닝 먼저 따겠습니다. 혼자 하는 거? 어, 이건 시그널 이거는. 네, 어제 녹음하셨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쓸 거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깜짝이야? 리얼 토크 라디오 예원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9. 숙보. 치킨 업계 아시안 컵 택스의 싱글벙글. 매출수 올랐다.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네. 큐시트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카타르 아시안컵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예원의 10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예원입니다. 네, 첫 곡은 거북이의 싱랄라였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치킨업계 아시안컵 특수의 싱글벙글 매출 쑥 올랐다 였습니다. 아, 네. 지난 15일에 한국 축구 대표팀의 24년 첫 공식 국제 대회이자 아시안컵 바레인전이 열렸는데요. 경기를 앞두고 역시나 치킨을 시켜 먹는 집이 많았는지 각종 치킨 브랜드마다 치킨 매출이 전주에 비해서 7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역시 축구에는 치킨이다라고 입증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뭐 예원의 텐 준비하고 진행하느라고 치킨도 못 먹고 축구도 못 봤지만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승리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팀 조별리그 경기가 20일 토요일 그리고 25일 목요일에 남아있는데 그때는 이제 또 치맥하면서 배성재 캐스터의 목소리로 중계를 들으면서 저도 축구를 같이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유지혜 씨와 정예인 씨와 함께하는 더잡 퀴즈쇼 하는 날인데요. 저희 세 사람이 첫 만남에 얼마나 이렇게 또 호흡이 잘 맞을지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디가 진행하는 스페셜한 더잡 퀴즈쇼 보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TV의 원래 DJ인 배성재를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오 채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본 코너 전에는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선물 소개 나갑니다. 네, 이 페이지 하단 광고 코리아. 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가 누구죠? 누구야? 아, 진짜 웃긴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긴 해. 아, 진짜 왜 그래? 아, 정말 너무 기분 좋게 해주네, 진짜. 네, 3페이지 프리선언 거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3939님, 이비인후과 가서 귀 청소했는데 너무 아팠어요. 면봉으로 귀 청소하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이비인후과에서 면봉으로 하던가요? 어, 당장 병원을 옮기세요. 아프면 안 되는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5912님, 예디는 혼자 산다고 하셨는데 음식은 어떻게 드세요? 직접 해드시는 편인가요? 전 어제 혼자 애호박전 해먹었네요. 어, 저도 혼자 살고 있는데요. 음식은 웬만하면 배달해 먹습니다. 아니, 이게 먹고 치우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아,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먹자. 그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읍시다. 9134님, 친구랑 처음으로 대판 싸웠어요. 어떻게 화해할지 몰라서 2주째 연락 안 하는 중입니다.
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친구와의 아직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이제 생각이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용기를 내보세요.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찹쌀병님, 집이 너무 휑해서 벽에 여기저기 포스터 붙여줬어요. 전 집구 같은 거 너무 귀찮아서 힘드네요. 오, 근데 그 힘듦과 허전함이 공존해서 포스터를 붙이는 게 이겼네요. 그러면 이왕 붙이는 거 아예 그냥 다 붙여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다 떼보세요. 더 귀찮아질 겁니다. 사장 비켜님, 초등학생 조카한테 일 안 하고 평생 놀고 싶어 라고 했는데 조카가 의젓하게 그럼 안 돼 라고 하네요. 민망해요. 네, 가끔은 그 동심의 생각이 정답일 때가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일 많이 많이 하시고 나중에 노후를 준비해야죠. 네, 이상 예원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네, 본 코너 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차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 잡 퀴즈 쇼. 네, 더 잡 퀴즈 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연기도 노래도 춤도 예능도 라디오도 사회생활도 다 잘하는 저처럼 있었네요. 어머 세상에. 다재다능한 두 분입니다. 언니 지혜씨, 동생 예인씨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아, 진짜 너무 상큼하다. 아직도 그 멘트가 있어요? 앞에 인사할 때? 네, 저희는 평생 러블리즈라서. 계속 붙이기로 했어요. 네, 그냥. 너무 보고 싶다. 네. 너무 예쁘네요. 아, 저 오자마자 사실 인사를 너무 밝게 해주셔가지고. 진짜요? 네, 제가 더 기분 좋고 약간 긴장됐어요. 아니에요. 약간 소개팅 하는 느낌처럼. DJ님 얼굴이 더 밝으세요. 맞아요. 아, 왜 이래, 진짜? 웬일이야. 교육을 너무 잘 받으셨나봐. 고마워요, 진짜. 근데 화면이 실물 다 못 담으세요, 정말. 어떻게 이러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짜. 와, 너무 피부가 너무 좋아요. 아기 같아요. 아유, 두 분이 더 아기 같지. 아, 진짜. 어떻게 그러지? 와, 나 지금 두 분한테 지금 플러팅 당하고 있어. 미치겠다. 너무 기분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활동이 딱히 겹친 적이 없었나 봐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겹친 적이 없죠. 한 번도 없는 거 같아요. 한 번도 없었죠. 네. 저도 그 TV 속에서만 보고 제 마지막 앨범이 2013년이고 데뷔 앨범이 2014년이셨대요. 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처음 보게 된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 러블리즈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요? 네. 어떤 거? 뭐야? 아, 이거 약간 레퍼토리예요? 아니죠, 두 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통은 거죠? 네, 통은 거예요. 어떤 거? 안녕. 어머, 그 진짜 그거, 좋아하시는 건데. 멜로디가 어떻게 됐죠? 안녕. 우리 만날래?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 맞아. 네, 맞아. 그거. 안녕이랑 뭐 아추는 워낙 유명하니까. 맞아. 보통 진짜 보통 안다 하시는 분이 아츠 좋아한다고 그쵸? 하고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 안녕 좋아한다 하시거든요. 역시 선배님은 듣는 기가 있죠. 찐이시네요. 아유, 칭찬이 서로서로 지금 이거 여러분들 다 가식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찐텐.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연기도 하고 예능도 하고 네. 그러고 계신 거죠? 네. 오늘은 또 뭘 하다 오셨어요? 오늘은 앞에 스케줄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아직 비공개. 같이요? 네, 아니요, 따로. 네네네. 근데 밥은 같이 먹고 왔어요. 네, 맞아요. 뭐 먹었어요? 저희 전에 같이 했던 피디님이 결혼하셔가지고 그 피디님이랑 피디님 부인이랑 해가지고
어, 같이 고기. 고기. 바베큐 플래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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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어, 그런 거 먹고 왔어요. 폴드 포크 나오고, 막 베이컨 나오고. 많이 먹었어요? 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저희 고기 처음 먹냐는 소리 들었어요. 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하우스 푸어냐고. 어. 집만 강남 살고 고기 못 먹고 사는 거 아니냐고. 어, 어, 두 분은 이제 집이, 이제 숙소는 안 살죠? 네. 네. 그럼 이제 따로따로? 네, 네. 따로따로. 두 분은 이제 자취하세요? 그럼요. 네. 자취하고 있어요. 외롭진 않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네. 보통 대부분 다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좀 외로워요. 그쵸. 네, 저도 전... 외로워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진짜요? 어, 언니 그럼 저 놀러 갔어요? 심심할 때? 진짜요? 네네. 네, 네라고 대답하시는 순간 진짜 이제 오는 진짜... 거예요? 진짜 네. 네. 짱인데? 네. 어, 저는 이렇게 막 좀 저를 좋아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되게 마음이 이렇게 정말요? 확 열리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럼 제가 DM 보내줄게. 어? 아, 좋아요. 진짜로? 웬일이야. 정말 보내도 돼요? 네. 저 막 그 안 읽은 거기에 그냥 쭉쭉 내려가서 숙성시키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보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저 높받고 유지해거든요. 아, 아, 그러네. 어, 또 저희가 대화하는 중에 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8953님, 사실 이 코너가 살벌한 코너거든요. 예원님 넉넉히 계시다간 재란한테 눈 뜨고 힌트 다 털릴 수 있어요. 진짜 출제자 눈만 보고 정답 유추하는 사람들이라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어, 뭐 지금까지 좀 약간 살벌하게 코너를 좀 이끌어 오셨나요? 약간 좀 아치처럼 좀 했어요. 이렇게 막 힌트도 너무 많이 달라 그러고 왜냐면 다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때 되면 이제 500원, 100원, 50원이 다 되게 간절해지더라고요. 풀 때. 그렇죠. 그래서 좀 양아치처럼 많이 좀 그렇게 네. 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본인 것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아니 그러 이진희님이 그러고 보니 세 분 다 땡튜브를 하시는데 예원님 얼마 전에 구독자 10만 찍으셨잖아요. 지혜랑 예인이한테 비법 전수해주실 생각 없나요? 어, 두 분도 땡튜브를 하세요? 저는 한다고 말을 하면 안 될 정도의 땡튜브를 해요. 어, 왜요? 왜? 저는 거의 안 올리거든요. 아, 그냥. 저도 그래요. 아, 정말요? 그럼 네, 어떻게 그 10만을. 우와. 그러니까 이게 네. 알고리즘과 아. 그런, 아. 그런 것들 덕분에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저도 좀 지금 되게 놀랐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네. 꾸준히 끝까지 그냥 한 달에 하나를 올리더라도 SNS처럼 네,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터지는 날이 옵니다. 아, 나도 터지고 싶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라. 어, 그럼요. 아, 한 달에 하나라도 뭐 느리더라도 저도 뭐 한 6개월에 하나 올리고 뭐 그런 적도 있어요. 어, 근데 10만이 되신 거예요? 그니까요. 와 진짜 될 놈 될. 아 해. 와 진짜 짱이다. 될 놈 될? 아 그렇게 말하면 제가 좀 부끄럽긴 한데 아니 두 분도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언니 좀 더 우리 진짜 화이팅 해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아직 2만도 안 돼가지고. 네. 아 지금요? 네. 아 이제 머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번에 저희가 이제 만났을 때는 뭐 20만 어. 돼 있잖아요. 어, 그럼 제가 너무 기간을 좀 네. 좀 저는 한 5년으로 그 전에 안 본다는 얘기로 재밌는 저 내일 가려고 했는데. 아, 그러네.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무튼 버티세요. 알겠습니다. 버티는 자가 승리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를 이제 또 진행을 보도록 할 텐데. 네네. 두 분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출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 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더잡 퀴즈 쇼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잠시 끊었다 갈게요. 오, 그거 잘 숨기셔야 돼요. 옆에서 훔쳐보거든요. 에이, 저희가 언제요? 숨을 쉬세요. 진짜... 오해하세요. 몇 살, 몇 살이에요? 저는 32.
93. 오,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항상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아, 진짜요? 근데 언니는 너무 동안이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언니는? 저 89. 그게 대박이지. 그러면 몇 살인데요? 만으로 뭔가... 아니면은. 만으로. 어, 만으로. 나 기분 좀 더 좋잖아요. 만으로? 만으로 34. 아. 생일이 늦어가지고. 2살 깎여요. 어. 좋은 거예요. 진짜 어리잖아. 전 스물, 전 생각보다 어려요. 전 27살이에요. 오,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리네. 생각보다 어리죠. 네. 98, 98. 98, 98년생. 좋겠다. 그죠. 아, 근데 뭐. 똑같지 뭐. 창창해 너는. 너 왜 이렇게 덥지? 저 막 뒷목에서 자꾸 땀나요. 보니까 머리가 쑤시 망하고 있네. 왜 이렇게 덥노. 너무 더워. 생각보다 어리죠 라고 먼저 깔고 가는 게 웃기다. 네, 1번 문제서부터 다시 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돼요.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라이브 안 보여요. 아, 잠깐. 예. 잠깐. 언니. 위에 올리자. 그 위에 올려, 올려. 아, 이렇게? 네, 첫 번째 문제는 아리송송님이 출제해 주셨고요. 선물은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읽는 거 맞죠? 다시 읽을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아리송송님이 출제해 주셨습니다. 네, 선물은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릴게요. 갑니다. 작년 패션업계의 판매 트렌드는 클래식으로 여러 스타일에 어울리는 기본템이 유행이었는데요. 한 패션 업체에 따르면 올해 신발 패션 트렌드의 키워드는 멀티라고 합니다. 다섯 개의 영단어의 앞글자를 따온 말로 M은 미니멀리즘, U는 유니크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멀티에서 L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레더, 2번 럭셔리, 3번 러블리, 4번 라이프, 5번 라이블리.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어렵죠. 이게 약간 어느 것이 정답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뭐 약간 그죠.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뭔가 레더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신발 트렌드잖아요. 네. 근데 신발에 레더가 들어가는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뿜뿜하는 보통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트렌드는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자주 신을 수 있는 그런 트렌드를 말하는 거니까 뭔가 레더는 아닐 것 같고 러블리도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뭔가 라이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라이프? 라이프? 아니면 럭셔리? 나도 뭔가 라이프일 것 같은 게 그죠. 좀 요즘에 유행하는 옷들이 약간 좀 올해가 그 워커? 이렇게 약간 일하는 옷 같은 게 유행이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신발도 이제 그걸 좀 발 맞춰서 좀 일상적으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 유행 트렌드이지 않을까. 그 라이블리도 약간 활기 넘치는 이잖아. 그쵸. 그러면 뭔가 너의 말에 더 잘 끼어 맞아지지 않아? 맞아, 그렇긴 해. 근데 저 라이블리란 단어를 사실 저 처음 들어봐요. 처음 봐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도 러블리즈와 가까운 러블리는 언급을 안 하시네요. 함정인 것 같아요. 네네. 아, 함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러블리라는 단어 때문에 그 어떤 인식이 생기잖아요. 얘네는 운동을 못할 거야. 얘네는 막 뭐 이슬만 먹고 막 똥도 안 쌀 거야. 막 이런 이미지가 생겼단 말이에요. 저희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네. 그쵸.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맞아요, 너무 맞아요. 주제가 이렇게 좁아지는 느낌? 참고로 다른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그 멀티의 이제 다른. 네네네네네. 아이를 한번, 티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네. 멀티 중에 티. 티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술? 테크놀로지? 기술. 그걸 라이프 아닐까?
라이프 한번 가볼까? 라이프 한번 가볼까? 가볼까? 한번 가볼까? 라이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니멀리즘, 유니크, 라이프. 그리고 테크놀로지. 넌 그러면 마지막 아이는 뭘 것 같냐고? 아이? 인터내셔널. 나도 그거 생각했어. 그쵸. 보통의 대부분 이제 그 축약된 그 알파벳을 보면 보통 아이는 인터내셔널. 약간 보통 그래요. 보통. 국제적으로 모두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입을 신을 수 있는. 맞아요. 근데 아니겠죠? 아이는 인터랙션. 인터랙션. 그게 뭐죠? 인터랙션이 뭐죠? 소통. 아, 그러면 뭐가 라이프 같네. 라이프 가자. 라이프 가자. 라이프. 활기 넘치는, 갑자기 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이상한 걸로 가는 건 부산 아닌 것 같고, 라이프처럼 딱 인생. 인생을 가는 운동화. 인생으로 가는 거죠. 네. 4번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4번이요? 네네. 네, 한번 그러면 정답을 외쳐주세요. 정답! 라이프! 완전 아니네. 그러면 500원 걸고 한 번만 이렇게 올려가는군요. 그럼 일단 먼저 100원 걸고 한 번. 원래 옛날에는 500원이었거든요. 다시 맞추면 근데 요즘은 100원으로. 이제 100원도 못 맞추잖아. 그러면 10원으로. 10원으로. 아 진짜 1,000원에서 100원으로 떨어져요? 네, 10분의 1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야 짜다. 짜죠. 네. 그래도 100원이라도 일단 한번 얻어봐야 되니까 한번 두 번째 시도 한번 가볼까요?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힌트요? 네네. 보통 라이프라고 생각...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쇼핑을 한다. 그러면은 딱 럭셔리? 이게 딱 럭셔리네. 럭셔리네. 자, 우리 작가 언니가 지금 마스크를 써서 눈밖에 안 보이는데도 굉장히 불안한 눈빛을 왜 저렇게 쉬운 힌트를 주지? 이라는 눈빛으로 대놓고 거친 생각과 대단한 눈치라고 지금 힌트 주는구나 하고 있죠. 지금 제 생각에 마스크로 가르는데 입으로 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뭔가 읊조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지금 마스크 언니가 두 개 써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자, 너무 오늘 좋은 DJ님을 만나가지고. 저희가 오늘 아무래도. 아니, 힌트를 안 줄 수가 없는 게. 아, 1,000원에서 100원으로 떨어졌는데. 아, 기분이라도. 너무 좋다. 아, 뭔가 럭셔리 같지 않나요? 그죠, 그죠. 뭔가 럭셔리 같아요. 뭔가 럭셔리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으로. 그쵸 그쵸. 유니크하고. 그래서 럭셔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요. 너나 나나 다 럭셔리한 그쵸, 그쵸.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정답은? 럭셔리. 100원이당. 너무 좋아. 100원이다. 오케이. 뭐 1번 문제 이렇게 연습 삼아서 이렇게 한번 가봤고요. 네. 이제 2번부터는 조금 더 제가 좀 더 어렵게 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아니, 지금도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그럼요. 근데 원래 좀 정답이 아닐 것 같은 게 정답일 때도 있잖아요, 보통.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럴 때였으면 저는 차라리 아예 레더를 가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제 힌트가 좀 되게 강력했죠? 네네네. 못 맞추면 바보. 그 정도 느낌으로. 그 정도 느낌으로. 자, 그러면 일단 노래 하나 듣고 저희 2부에서 2번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의 라이키 듣고 올게요. 아, 내가 아까 그것도 말했잖아. 그러니까 럭셔리를 얘기했는데. 아니, 언니 눈. 언니 거 임재범이었어. 네 번 움직였어. 언니 거 임재범. 아, 너무 웃기게. 와, 근데 왜 1,000원에서 100원이에요? 500원이었는데? 오늘 좀 아파서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기분에 따라서. 아, 기분 식가예요, 식가. 아, 식가. 아, 언니 기분 식가. 거의 방어철이야. 배에서 꾸르기가 가끔. 조용히 해. 근데 밥을 먹고 하던 소리가 나네. 소화되는 소리야 이거. 조용히 하지. 새로운 사람 왔다고 반가워가지고.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 7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문제 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7페이지에 리드가 있어요. 아, 네. 스페셜 DJ로 함께하는 예원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예디 예원이고요. 유지혜 씨 그리고 정예인 씨와 더잡 퀴즈쇼 오늘은 특별히 제가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바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 공지우님이 출제를 해주셨어요. 선물 역시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연애 전 효과적인 멘트에 대해서 미혼 남녀의 의견을 설문조사했는데요. 여러 유형의 질문 중 사귀기 전 가장 효과 좋은 데이트 신청법 질문의 1위로 꼽힌 멘트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 2번 오늘 술 한잔 할까? 3번 커피 한잔 하자. 4번 전시회 보러 가지 않을래? 5번 밥 한번 먹자. 여기서 답은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죠. 나머지 네 개는 저희 작가 언니가 듣고 싶은 말을 쓴 것 같아요. 아, 저는 요즘 고양이가 많잖아요, 집에.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 우리 집에 고양이 키워서 다행이다. 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냐, 그래서 내가 왜?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아 되게 좀 그 뉘앙스가 되게 좀 위험했어요. 아 진짜? 네. 아니 아니 왜 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고양이 보러 오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좀 그 사람들이 집에 잘 찾아온다. 혹시 왜? 동물원 주인이에요? 그건 아니죠. 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약간 이거 같아요.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 왜냐면 예인 씨도 고양이 보러 간다고 많이 그러셨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많이 들어. 아, 본인이 지금 많이 듣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아, 예인이도 많이 듣지 않나요? 아, 저는 오히려 제 주변에서 이제 제 인스타그램에서 아, 네. 제 땡스타그램에서 그 고양이 사진 보고 보러 오고 싶다 하는 사람들만 그래 보러 와라. 해도 막상 보러 온 사람들이 근데 많진 않아요. 이제 제가 초대하지 않는 이상. 저는 절대 누군가한테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올래? 고양이 보러 올래?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아, 네. 맞아, 맞아, 맞아. 네. 아,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네네. 지금은 본가에 있는데, 고양이가. 이제 같이 살았었죠. 처음엔 저의 자취방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근데 친구들 되게 많이 놀러 왔어요. 고양이 보러. 고양이 보러? 네. 근데 이 말을 해본 적은 아, 없죠. 한 번도 없고요. 아, 좀 약간 너무 저질이에요.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 맞아요. 약간 느낌이 라면 먹으러 갈래요?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느낌이? 좀 너무 속보이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에 넘어가는 건 약간 좀 하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거에 약간 최신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옛날에. 이것도 옛날 얘기인데, 개헌팀. 개헌팅이 뭐야? 강아지 이렇게 산책시키면 여자들이 강아지가 귀여우니까 강아지 귀엽다 얘 몇 살이에요? 막 이름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걸로 개헌팅한다 이런 얘기 막 하고 뭔가 이런 만남의 시발점을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남의 시발점을 만남의 시발점을 네네. 개로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강아지 귀엽다가 이제 너 귀엽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그런 막 개 헌팅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고양이 힐링 영상 이런 것도 많이 뜨니까 그쵸, 그쵸. 약간 그렇게 좀 변질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너무 좀 속보이는 말 아닌가요? 고양이 보러 갈래 이거? 근데 저는 이게 뭔가 MZ스러워가지고 여기 다섯 개들 중에는 가장. 왜냐면 오늘 술 한잔 할까? 이거 많이 옛날부터 너무 노골적이죠. 노골적이고 전시회 보러 가지 않을래? 전시회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어떻게 알고 전시회를 보러 가자고 해. 아 그러네. 그 커피 한잔 하자. 이것도 약간 우리 엄마 아빠 시대였을 것 같아. 우리 여기 다방에서 만나 약간 이런 느낌이고. 밥 한번 먹자? 이거는 그냥 보지 말자는 거죠.
언니. 아, 언니는다. 아, 네. 아, 괜찮아. 예디님. 네네. 네, 왜요? 약간 좀 이렇게 좀 돌려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건지 전혀 나한테 호감이 없는 사람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사실 너무 달라지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사귀기 전이라는 예시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귀기 전이면 썸의 단계인 거지. 그렇죠. 대부분은. 서로 좋아할 때 그러면. 아, 사귀기 전, 연애 전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그 막 뭔가 시작되기, 뭔가 감정이 막 서로 시작되기 전에 느낌인 것 같다. 그럼 밥 한 번 먹자랑 커피 한잔 하자랑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좀 안 친한 느낌이잖아요. 밥 한 번 먹자는 특히 이거는 그냥 거의 그거죠. 이제 막 곽튜브님 같은 분한테 밥 한 번 먹자 이러면은 너 왜 그래. 아니. 이렇게 대사는 전화하지 말라고. 아니 아니 이제 그런 거에 밥 한 번 먹자고? 괄호치고? 이게 무슨 의미? 하고 괄호 닫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안 친한 약간 그런 느낌이라 아닌 것 같고 커피 한잔 하자? 이것도 약간 좀 너무 먼 미래 그냥 언제 한번 하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면 네네. 1위가 51.8%고요. 2위가 23.2%로 압도적이에요. 거의 그러게요? 반 이상을. 그럼 나 믿고 한 번만 이거 가보면 안 돼? 고양이? 어, 어. 그래. 아니 이거 약간 서로 호감 있는 상태면 나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나머지 것들은 약간 노골적이야. 너무 대놓고 직설적이야. 제가 좋아요.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여기서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효과 좋은 데이트 신청법. 아, 그래서 나는 사실 뭐 같았냐면 전시? 전시였어. 왜냐면 부담이 없잖아. 전시 끝나고 뭐 집에 데려갈 것 같지도 않고 전시 끝나고 막 뭔가 술을 먹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 낮에 만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너무 좀 마음 편안한 좀 그런 데이트잖아요. 딱 땀도 안 나고 실내 시원하게 뭐 겨울에는 따뜻할 거고 딱 전시회가 되게 좀 전시회를 안 좋아해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전시 보러 가자고 하면 가죠. 아닌가요? 가야죠. 어, 가야죠. 내가 예약해야지. 벗은 발로 가야죠. 맞아, 가야죠. 4번 가볼까요, 그럼? 저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누가 데이트 신청을 한다면 저는 나머지는 다 싫고요. 4번만 좋아요. 오, 그래요? 네. 왜죠? 그냥 제일 좀 럭셔리한. 아, 럭셔리. 제일 럭셔리예요? 그러니까 제일 좀 부담이 덜 되는? 그 전시는 그 전시 티켓이 뭐 좀 다 다르겠지만 엄청 비싸진 않잖아요, 전시 티켓이. 막 무료 전시요. 무료 전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부담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아, 그래요? 아닌가 보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까요? 네. 그러면 이제 예인 씨랑 지혜 씨가 네. 데이트 신청을 할 때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떤 멘트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신청할 때요? 네. 어떤 멘트를 할 것 같아요? 저는 밥 한 번 먹자. 나도. 근데 왜? 아니 그걸 할 거면서 왜 전시회 보러 가지 않을래? 이 4번을 고른 거죠? 나도 밥 한 번 먹자고 할 거야. 아니 왜냐면 밥 한 번 먹자가 되게 못된 마음이에요. 왜요? 약간 여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먹으면 먹는데 뭐 너가 안 원하면 나도 안 먹어도 되긴 하는데 뭐 너도 괜찮으면 먹자. 약간 이게 막 나도 너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너가 좋긴 좋거든? 근데 너도 혹시 내가 그 정도로 좀 한번 밥 먹어볼래? 이런 느낌이잖아요, 되게. 쉽게 말하면 떠보는 거죠. 여기서 두 분은 그 모태솔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잠시 해보게 됐는데 그렇군요. 네네. 그럼 일단 뭐 정답 한번 갈까요? 뭐 어떤 거 어떤 거 하시고 뭐 우리 둘 다 밥 한 번 먹자니까 밥 한 번 먹자 가자. 그래? 우리 둘 다 이 얘기할 거잖아.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양이 보러 갈래? 이럴 껴? 콩이 보러 갈래? 이럴 거야? 아니잖아. 근데 나는 왜 아직도 이 고양이가 땡기지? 그냥 밥 한 번 먹자. 밥 한 번 먹어 봐보자. 5번! 밥 한 번 먹자! 와. 와.
이거 정답 맞추게 하는 것도 어렵다. 이게 제가 굳이 방해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가시니까 이게 너무 산으로 가서 제가 그만 가라고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 오, 놀랬네. 아, 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니 그게 있잖아요. 심플 이즈 베스트. 가장 이제 밥 한번 먹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가볍고 좀 부담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전시회 보러 가자가 네. 이 다섯 개 중에 5위고요. 꼴등이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는 보기에도 없었습니다. 진짜? 네. 야, 이것도 능력이다. 멋있는데? 2위가 뭐예요, 그러면? 2위가 영화 같이 보자. 이거 영화 같이 보자. 이거 보기에 있었으면 많이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영화 보자. 난 영화 보자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이제 그분 어쨌든 아까 제가 질문을 했지만 전시회 보러 가지 않을래? 하면은 당장 벗은발로 나간다고 했고. 아까 좋아하는 남자면. 좋아하는 남자면. 아 그러면 좋아하는 남자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하는 남자가 밥 한번 먹자면 되게 좀 기분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아 너무 선 긋는 것 같아서. 뭔가 그럼 먹자 하면 먹는 거지. 밥 한번 언제 먹자 이거는 뭐 나랑 너무... 아니 차라리 나랑 지금 밥 먹을래? 오늘 밥 먹을래? 이런 거는 건. 차라리 너 밥 먹었어? 아니 밥 먹으러 가자.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약간 여기서 한 번이라는 그 단어가 조금 우리 밥이나 한번 먹자 이런 식으로 들린다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밥 한번 먹자. 와, 나 진짜 바보 같았겠다. 내가 이거 읽는다면 이거는 보지 말자는 거죠? 이 말했을 때. 정답을 아예 제외를 시켜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언니는 네. 예디는 여기 중에 어떻게 신청할 것 같아요? 만약에 신청한다면 데이트를? 데이트? 아,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딱 두 가지예요. 밥이랑 술이랑. 술 한번 먹을 술 한잔 할래? 약간 언니가 술 한잔 하자 그럼 다 나오지. 그지 완전 나도 불러줘. 나도 한잔. 아, 두 분 술 좀 드세요? 오! 야! 와 진짜로? 되게 야 인생을 또 즐길 줄 아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알코올은 조금 약간 릴렉스하게 되잖아요. 방금 너무 교태를 부렸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요 너무 되게 인간적이고 좋았어요. 그렇구나. 우와 진짜 그럼 저희 언제 한번 같이 얘기도 하고 술 가지러 꼭 갈게요. 진짜요? 네. 우와, 집으로? 집으로 꼭 이렇게 집으로 온다고 온다고 하시네. 아, 너무 좋아요. 저희 진짜 언제 한번 한번 봅시다. 네. 왜 웃으세요? 고양이도 키우세요? 저는 강아지. 강아지 보러 강아지 갈게요. 와, 여자분 두 분한테 이렇게 플러팅 나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저.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3번 문제. 베디 오지마 님이 출제하셨습니다. 선물은 수분크림 세트 역시 보내드릴게요. 웹예능 내 편하자 2에 모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출연해서 가입자들 사이에서 유독 인기 있거나 인기 없는 MBTI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인기가 유독 없는 이 MBTI는 아 굳이? 아 귀찮아 라고 하면서 적극적이지 않은 유형으로 연애에 있어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MBTI는 무엇일까요? 정답! ISTP. 왜냐면 지혜 언니가 ISTP거든요. 근데 언니 말버릇이에요. 굳이? 귀찮게. 아, 그래요? 귀찮게, 굳이? 굳이? 약간 뭐, 하면은, 굳이? 이걸 언니가 진짜 많이 썼었거든요. 요즘엔 잘 안 쓰는데. 네, 요즘엔 많이 안 써요. 예전에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ISTP 그, 이렇게 MBTI 유형을 찾아보면, 네. 이 설명이 있었어요. 맞아요. 굳이? 이런 말을 쓴다. 아, 굳이? 귀찮아. 이거를, 그래서 정답이 뭐라고요? ISTP. ISTP. 너무 우리가 딱 아는 와, 그거였다. 중간이 없다. 확 맞추거나 확 못 맞추거나인데? 맞아요. 이거는 그냥 저를 겨냥한 문제죠. 그쵸.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와, 이성에게 근데... 가장 인기 없는 MBTI. ISTP. 연애에 있어 노력과 인내가 필요함. 근데 실제로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저요? 약간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 근데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시는 거 맞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적극적인데 제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나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 진짜 좀 그게 극명하게 달라요. 네. 아, 근데 그런 거 보면 MBTI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신빙성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아니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에게 가장 인기 없는 MBTI. 저 그거 한번 본 적 있어요. ISTP가 저는 좀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혹시 보셨어요? 그 마미손님이 아 맞아요. 아, 낸 노래 맞아요. 노래 안에 그 난 ISTP니까 그거를 봤는데 진짜 실제로 그래요? 굉장히 좀 막 아니요.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네, 제가 그 정도까진 아니고 네. 그러면 약간 좀 저는 다 중간이라 어느 정도 그냥 S만 좀 100이에요. S가 100이고 다 중간이라 그 정도까지 아닌데 그러면 우리 언니는 아니 예디님은 네. MBTI가 뭐세요? 저 맞춰보세요. 저는 F. F. 오케이 일단 F. 아, 세 번째부터 맞추는 거예요? 일단 F. 진짜 나 뭔가 T이실 것 같은데. 저 T요. N. N? N? 오케이, 그 다음. 아, 잠깐. 이실까, 아이실까? 약간 오늘 아이실 것 같기도 하고. 그니까, 약간,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안 만나실 것 같아요. 맞아. 집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집에 강아지 있으신 분들은 또 집에 자주 계시니까. 아이. 아이. N? 항상 S? 그래도 연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캐릭터 입장에서 상상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연기 많이 하시니까 N N T P T INFP 이런 건가? P실 것 같은데. 약간 J 같기도 하고 사실. INTP 해보자. INTP 정답 INTP. 뭐세요? 저는 INFP입니다. 아, 인프피. 아, 거의 다 왔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원래 인프피였거든요. 진짜요? 근데, 네. 근데 왜 바뀌었어요? 이게 갑자기 확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게 팀 생활할 때가 인프피였는데, 혼자 하면서 ISTP로 바뀌었어요. 인프피시구나. 근데 또 이게 MBTI를 굉장히 이제 엄청 신뢰하는 사람 있고. 네, 맞아요. 엄청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저요. 아, 그래요? 굳이? 이거야? 근데 너무 그러기엔 너무 맞는데? 언니, 저 인기 많아요. 아, 유지혜 씨, 방금 발언. 거짓말입니다. 아, 역시 MBTI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사실. 맞아, 그쵸? 그럼 저희는 일단 궁합이 좋은 셋인 걸로. 네, 맞아요. 저희끼리 그렇게 합시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일단 노래 듣고 올게요. NCT 드림의 ISTJ. 언니 혈액형이 보세요. 혈액형 나왔다. 별자리 나오겠다. 별자리 좋아요. 혈액형 뭐 같아요? B형. B형. 저 O형. 정답. A형. O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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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A형입니다. A형. 여기 다 있네. B형. B형, AB형. 맞아, 언니. 제가 방송에서 AB형 사이코패스라고 그랬는데 언니 AB형. 다 있네, 혈액형이. O형, O형. O형 같이 생기셨어. A형 같이 생기셨는데. 소심해 보인대. 아니야. 아, 언니 A형 안 소심해요. 아, 웃겨. 재밌다. 오늘도 물 그거 있어요? 없죠.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아니 물 떠올까? 저도 물 먹고 싶어요. 나도.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물 이거 좀 떠줄까요? 네. 아, 어차피 떠다 주실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요하실까요? 괜찮으세요? 네. 안 헷갈리시겠어요? 네. 재밌다. 홍지 오빠 안 오면 좋겠다. 이걸 생방으로 할 때도 있어요? 이거를 생방으로는 한 적은 없어요. 생방으로 할 때는 오히려 그냥 노래 퀴즈 같은 거
저희들이 대결하는 저희들이 팀 갈라가지고 노래 세 곡 틀은 다음에 세 곡 무슨 노래인지 맞추기 이런 거 ISTP 나 상대방 MBTI 아는 거 이 세상에 언니밖에 없어. 정반대라. ISTP. 저는 ENFJ거든요. 어. 제일 친해요, 제일 ENFJ. 친해요. ENFJ. 저는 근데 제일 진짜 친한 사람들이 다 ENFJ예요. 어, 그래. 아, 그러면 나 되게 혈액형 아니 MBTI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 그러니까 되게 믿는 것 같은데. 그러면 회사가 두 분 다르죠? 네. 선아 언니. 선아? 선아? 신선아 언니. 신선아? 아, 네. 저희 용기 실장님이에요. 어, 그러니까요. 네. 저 예전에 회사. 아, 진짜. 예전 회사? 젤리? 젤리. 아, 그렇구나. 맞아요. 젤리 계시다가. 지금 저희 회사 계세요. 아직도 연락하면서 지내세요? 오래 했어가지고 5년 정도? 아, 좀 오래했다.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요? 연극 뭐 최근에 뮤지컬 했어요. 아, 뮤지컬 맞아. 네. 했어요 이제 끝? 네, 끝났어요 딱 작년에. 그 뮤지컬을 거의 선우 실장님이 진짜 예은 씨 하세요 해서 했는데 아. 하길 잘했는 것 같은. 네. 노래 듣고 오셨고 4번 문제부터 가면 됩니다. 4번 아 이거구나.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주얼리 비주얼 예원님이 출제해 주셨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선물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4번 2023에서 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환영, 대국민 슬로건을 선정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었는데요. 관광, 홍보, 전문가와 대학생 기자단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 메시지가 최종 슬로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이제는 우리가 K-컬처 가이드. 2번, 나는 당신의 K-여행 메이트. 3번, K 들썩하게. K 감동하게 한국 방문의 해. 4번 K컬처를 이어가는 힘. 5번 K컬처, K푸드, K팝으로 하나 되는 곳. 와, 진짜. 아, 어렵다 이거 문제가. 외국인 환영, 대국민 슬로건을 선정하기 위해 투표를 했는데 관광, 홍보 전문가와 대학생 기자단 등 각계 다양한 반응에서 최종 슬로건이 선정됐다. 슬로건, 외국인 환영. 이게 한국의 그 슬로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서 이제 외국인을 환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모든 각계 계층들의 의견들을 이제 반영해가지고 이 문구가 딱 정해졌다. 어렵다. 아, 어렵네. 뭔가 K컬처, K푸드, K팝으로 하나 되는 곳! 대한민국!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3K네요. 제가 참고로 2010에서 2012 한국 방문의 해의 슬로건은 우리가 먼저 안녕하세요. 아. 당신의 미소로 한국을 선물하세요. 였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거네. 뭔가 되게 그 스튜어디스 분들이 뭔가 하실 것 같은 말이네. 우리가 먼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뭘까? 다섯 개 중에 한 개는 작가님이 지으셨다고 하고요. 아, 다섯 개 중에 한 개요? 네. 오. 그럼 일단 작가님이 무엇을 지으셨을지 한번 유추를 해보시겠어요? 그걸 탈락시켜야 되니까 먼저. 1번일 것 같아. 언니가 쓴 거. 이제는 우리가 K컬처 가이드. 왜 제일 속이 없어 보이나요? 뭔가 이제는 우리가 K컬처 가이드. 다음에 또 만나요. 이거. 그럴 것 같다. 맞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약간 마감송 같아가지고. 저도 지금 어떤 걸 쓰셨는지 모르거든요. 저는 네네. 왠지 5번 쓰시지 않았을까.
어, 저도 약간 5번을 썼을 것 같네요. 그럼 우리 5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5번은 아니에요. 언니! 얘가 큰 힌트를 줬네요. 답답하다. 내가 이걸 갖다고 하니까 이거 갖다고 해주신 것 같아. 5번 아니고. 제가 정말 똥촉이라. 어. 언니, 근데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한 것 같은 거가 항상 그랬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K컬처 가이드 같아?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저도 K컬처 가이드 같아요. 왜냐면 왜 웃어 PD지? 항상 내가 이런 식으로 종 비슷한 말을 하면 그게 항상 정답이었어. 맞아요. 왜냐면 이 3번의 K 들썩하게 K 감동하게는 들썩하게? 아니 갑자기 K 들썩하게 앞에 K를 왜 붙여? 그니까 K 들썩하게가 뭐야? 우리 근데 이거 함부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지. 이거 우리 아 이거 3번이 제일 별로예요. 어, 제일, 네, 3번이 제일 별로예요. K 들썩하게, K 감동하게, 한국 방문의 해. 네.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3번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거 진짜 아니야. 이 많은 관광 홍보 전문가들이 이런 거를 선택했을 리가 없어. 그 굳이 이거 대한민국 이거 아까 고르신 분들이 이거 절대 안 선택하지. 들썩하게? 나는 살면서 들썩하게란 단어를 안 써. 들썩들썩 안 쓰세요? 들썩들썩 저 원래 그런 음성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네. 들썩들썩은 안 쓴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그죠 그죠. 아니에요? 뭐 모르죠? 들썩하게? 이게 뭔가 1번 아니면 4번 같거든요. 들썩들썩 1번 아니면 4번. 제가 2016년에서 2018년 한국 방문의 해의 슬로건을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네.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 끝인가요? 네. 이렇게 깔끔하잖아. 아까 그 전에 것도 되게 안녕하세요 이것도 되게 깔끔하고. 3번은 절대 아닌 게 뭐 K컬처, 뭐 K-POP. 케이푸드 근데 케이 들썩하게 그래. 이 말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 이거는 그래 내가 말한 게 이건 이게 전이야 숨긴 거 아니야? 케이 들썩하게 뭐 한국인들만 뭐 어떻게 들썩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들썩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건 그냥 끼어 넣은 거야. 이거는 3번은 진짜 아닌 거. 예인 씨 앞에서 들썩 하게라는 말 절대 쓰면 안 되겠다. 예인아 너 좀 어때? 좀 들썩들썩 거려? 이러면 너 뭐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들썩은 정말 안 쓴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뭐 같아요? 저는 그러면 1번 가볼까요? 1번 한번 가볼까요? 네네. 이제는 우리가 K컬처 가이드 다음에 또 만나요까지 썼으면 좋았을 텐데. 아 힌트 주시면 안 돼요? 힌트요? 감성? 감성? 아니다 1번 아니다. 그럼 4번 가볼까? 마감 감성? K컬처를 이어가는 힘. K컬처를 이어가는 힘? 약간 F의 느낌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F의 느낌? 아 당신의 여행 메이트? 오 그런 것 같아. 이거 좀 감동받을 수도 있겠다. 나는 당신의 여행메이트. 약간 찡긋해져야 될 것 같아. 나는 당신의 여행메이트. 이렇게. 아, 그런 식으로? 네. 약간 되게 든든하잖아요. 뭔가 타지에 가는 거. 그러니까. 언제나 메이트가, 설레지만. 그러니까. 좀 우리들이 여행메이트인 것 같냐. 그니까요. 두 분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네. 많이 다녔는데. 제가 거의 끌고 다니는 스타일이죠. 가기 싫어하는 거 억지로 비행기표 끊게 하고. 덕분에 해외를 많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 언니. 이제 우리 예디님의 힌트를 얻어서 힌트를 이제 받아서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2번? 나는 당신의 K 여행 메이트. 정하셨어요? 네. 제가 오늘 좀 후하죠? 네, 너무. 저희 오늘 부자 되는 기분이에요. 근데 이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니, 모아서 나중에 편의점 상품권으로. 오, 그래. 그럼 제가 모으게 해드릴 테니까 쏘세요. 아, 진짜요? 편의점. 편의점 상품권 쏘세요. 좋아요. 좋죠? 저희 모이는 날 편의점에서. 아, 완전 좋죠. 커피하는 거. 아, 재밌다. 두 분, 제가 하나 여쭈고 싶은 게. 네네. 가장 들려주고 싶은 K-POP이 뭐예요?
러블리, 러블리즈. 이제 외국인 이제 친구가 있다. 어, 그러면 안녕을 들려줘야죠. 러블리즈 안녕. 네, 왜냐면 우리나라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영어가 없거든요. 그래요? 네네. 네. 어, 정말 단 한마디도 없는 것 네, 같은데? 네, 영어가 한마디도 없어가지고. 그걸로 유명해요, 영어가 없는 걸로. 어, 그래요? 네. 안녕. 어, 안녕.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들어야겠다, 또. 그래서 저희 작가님이 정한 거는 뭐였나요? 어, 그러게요. 5번! 어. 아, 오! 제가 맞췄네요. 작가님이 지으신 건 5번. K-culture, K-food, K-pop으로 하나 되는 거. 제가 만약에 이걸 선택해서 갔으면 작가님이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저걸 선택했을 것 같을 만큼 그치, 그치. 잘 쓴 거니까. 야, 그럼 우리 K들 저걸 너무 깠어. 그러니까 3번이 아닌 게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건 진짜 아니었어요. 맞아요. K들썩하게? K들썩하게가 뭔데? 조심해야겠다. 들썩하게. 아, 그거에 투표해주신 국민 여러분들도 계실 텐데. 리스펙. 아, 그치. 그분들은 이제 들썩들썩 하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좋죠, 뭐. 그럼 일단 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네. 자, 이번 문제는 옛날 노래 가사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노래는 1993년에 나온 홍서범의 구인 광고라는 노래인데요. 노래 일부를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그럼 노래 들려드립니다. 이제는 나도 정신을 차리고 이런 여자 찾아 나서야겠네. 3cm 얘기해 네, 여기서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이상형 구인 광고에 싣고 싶은 이상형의 키와 몸무게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어, 일단 제가 보기를 드리는 게 편하겠죠? 아무래도? 네네네. 1번, 155cm, 43kg. 2번, 160에 45kg. 와. 3번, 163에 48kg. 4번, 169에 48kg. 5번, 172에 53kg. 이거 좀 어렵다. 어렵다. 이야, 어렵다. 예디님은 키가 몇 센티미터세요? 저는 162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어허. 이게 가사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네. 이제는 나도 정신을 차리고 이런 여자를 찾아 나서야겠네. 몇 센티미터의 키에 몇 킬로그램 몸무게 웨이브 진 갈색 머리 하얀 손 날씬한 허리와 다리 이건데 네. 어, 제 생각에는 웨이브 진 갈색 머리 이러면 하긴 키랑 갈색 머리랑 상관이 없죠. 뭔가 2번일 것 같아요. 160에 45kg? 네. 왜죠? 어, 왜죠? 약간 이게 옛날 노래잖아요. 그렇죠. 옛날 분들은 요즘 태어나시는 죄송합니다. 옛날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 세대 때는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보다 약간 전체적으로 키가 덜 컸잖아요. 아, 평균 키가. 평균 키가.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와, 너희 부모님 세대 때 그 키면 큰 키야 이런 얘기 막 많이 하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160 정도면은 그렇게 작은 키도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요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딱 그냥 적당한 어떤 160cm의 키에 45kg면은 남성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자들 그 정도 몸무게 아니야? 라고 좀 생각하시는 몸무게잖아요. 그쵸. 어, 잘 유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맞나요? 모르죠? 어, 두 분은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165. 저는 62. 아, 62. 네, 63. 그, 거기엔 64로 되어 있는데. 네. 63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면, 그 홍서범 선배님이랑 조갑경 선배님이랑 부부인 거 아세요? 네. 어, 알죠, 알죠. 근데 조갑경 선배님이 신체 사이즈가 딱 이거였대요. 어머, 대박이다. 그 현실성 있는 그거란 말이야. 그럼 3번이요. 3번? 네. 3번? 네.
163cm 48kg 진짜 마른 거지. 그죠. 3번인 것 같아요, 저는. 3번? 어, 키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몰라가지고. 그 조각경 선배님이 키가 한 어느 정도 되려나? 이거는 네, 찍는 거다, 진짜. 3번 때를, 가볼까? 때를 맞춰야 돼요, 이거는. 그쵸,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인이 말대로 2번? 2번? 어, 나 오늘 별로 촉이 안 좋으니까. 그래? 그럼 2번 한번 가볼까? 2번 아니면 3번? 그럼 2번 아니면 3번인데. 아, 키가 크신가? 어, 나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전에 거가 2번이었거든? 어, 3번 가볼까? 어. 정답은 3번! 163cm에 48kg. 163에 48kg. 아니, 아닌 것 같아. 아니다. 엄마 봐. 땡이 한 번은 있어야지. 아, 키가 크신가? 제가 힌트를 드리면, 네. 가사잖아요. 입에 딱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160에 45kg. 아, 전이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네. 아, 언니. 네. 두 번째로 맞추는 10원짜리에 도전합니다. 아니, 그냥. 어, 100분의 1로 주네요. 이야, 우리 오늘 언니 많이 아프구나. 언니 오늘 많이 아파. 마스크 두 개 꼈단 말이야. 160에 45kg 입에 착착 달라붙어. 10cm 키에 45, 48. 48이 뭔가. 어. 45. 48km. 45kg 몸무게. 45 좀 어렵지. 어. 48은 아닌 것 같아. 45. 48이 더 어려워? 응. 48. 48kg 몸무게. 더 편하잖아? 48km 몸무게 아니 45km. 48km요? 48kg 몸무게. 43kg 몸무게. 1번인가? 153? 153? 155cm? 이건 아니다. 그치, 155는 좀 그래. 172?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160? 아, 그래, 키 컸으면, 키. 뭐 있지 않아요? 키. 내 키는 160? 뭐 있지 않아요? 뭐지? 아, 160. 어, 160. 169, 169. 160cm 키에 45kg. 이게 제일 쉬워. 맞지? 2번, 160이 제일 쉽죠? 160에 45kg. 10원. 10원짜리. 2번. 10원짜리 문제. 160에 45kg. 그래도 맞췄다. 10원. 10원 장님. 아이, 좋아. 고생하셨어요. 아, 두 분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요? 네. 어, 너부터 말해봐. 나는 되게 많아. 어, 많아요? 어, 좀 길게. 한번 들어보자. 저는 이상형은 네. 저는 막 외적인 이상형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에이, 정말로. 에이, 이게 말이 되나?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 아는구나. 에이, 없어요. 아. 만난 남자가 없어서 에이. 없어요. 아. 진짜 그 외적 이상형이 없고 그 이제 그 마음이 잘 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이라 하면 유머 이런 거. 개그 코드? 개그 코드 안 맞으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아, 아 아직 못했솔로니까. 뭔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개그 코드가 제일 중요하다. 개그 코드 중요한 것 같아요. 개그 코드. 개그 코드 그리고 뭐. 근데 보통 이렇게 인터뷰 하거나 할 때 뭐 이상형으로 말하는 딱 그 조건들이 딱 있잖아요. 어, 저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말 예쁘게 하는 거. 말 예쁘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다 괜찮은 점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을 보면은 말을 예쁘게 하면 예쁜 생각을 하는 거고 뭔가 맞아. 그런 말 예쁘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 예쁘게. 근데 말은 예쁘게 하는데 막 행동이 엄청 막 거칠어. 막 반복하고 막 표정도 막 맨날 인상 쓰고 있고 막 말만 예쁘게. 말만 예쁘게 해, 막 예인아 밥 먹었어 하는데. 인사 팍 쓰고 있고 막 테이블을 치면서 예인아 밥 먹었어? 어. 너 왜 이렇게 예뻐?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괜찮아요? 아니요. 그래도 근데 말 좀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좀 예쁘게. 예의 바른 사람. 좀 약간 감성적인 사람 좋아하겠네요, 그러면? 어, 근데 너무 좀 이 티는 가끔 전 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하늘에 별 보고서 어 예인아 오늘 하늘에 별이
너를 닮아서 내가 전화를 좀 해봤어. 응.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 이런 느낌? 이런 그런 감성적인. 얘기 꼭 안 해줘도 되긴 한데 그냥 해주면 나쁠 건 없는 느낌? 그런 느낌. 지혜씨는요? 아, 저는요? 저는 너무 많은데 짧게 말하면 저는 약간 긍정적인 사람 되게 좋아요. 긍정적인 사람? 네네. 약간 뭔가 항상 저를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고 심심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고 약간 F였으면 좋겠어요. 감성적인. 제가 T인데 네. 저 같은 T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오, 뭔가 F였으면 좋겠어요. 약간 반대 성향. 반대 성향이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배성재 배디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니, 물어는 보고 싶어서. 감성적이에요? 아니면 약간 T예요? F예요? 오빠는 F호소인. F호소, F가 되고 싶은 F호소인. 아, F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네, F래요. 아, F예요? F래요. 근데 누가 봐도 T예요. 아, T인데? 네. 본인이 이제 F이고 싶어 한다. 자기만 자기가 F라고. 근데 실제로는 F죠? T였다가 F로 바뀌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F를 항상 호소하니까 검사를 하면 F가 나오는 거야. 자기만 아는 자기 모습을 자꾸 검사할 때 하시나 봐요.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모습이 있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 해줘야 된다고, 이거 MBTI는.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맞아. 이상형은 근데 이상형일 뿐이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이상형은 만났으면. 예디는요? 맞아요. 저도 약간 개그코드랑 좀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 와, 저도 요즘 제일 중요한 거. 몸도 그쵸? 마음도 건강한 사람. 좀 밝고. 왜냐면 저도 약간 같이 이제 있으면 그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맞아. 좀 밝은 사람 좋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탁재훈 선배님. 너무 밝으시잖아요. 재밌으시고 맞아. 밝으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냐? 아, 내 몸도 마음은 모르겠지만 몸은 좀 그래도 네. 좀 성하시지 않았을까요? 아, 나이가 있으셔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그 정도까진 저도 이렇게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긴데 네, 건강하신 편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자주 보는 이제 규진이라던가 이제 탁재훈 선배님이라던가 다 너무 재밌고 뭔가 건강하고 이러니까 저는 되게 촬영할 때마다 즐겁게 하고 있어요. 너무 좋다. 그게 얼마나 이제 복 받은 거죠. 좋은 에너지 엄청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두 분도 되게 실제로 약간 더 밝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는 좀 더 밝은 것 같아요. 방송 때보다는. 방송 때보다 네. 더 밝아요? 네네, 실제로. 저는 술 먹으면 좀 밝아지고. 역시 알코올이, 술이. 그럼 주종은 뭘 드세요, 보통? 위스키. 진짜? 와, 진짜로? 뭐, 나보다 약간 더 언니들인 것 같아. 소주가 안 맞아서 잘 못 먹고 소주는 위스키가 가장 다음날 숙취가 없어서 그럼 두 분이 위스키를 좀 많이 드세요? 두 분이? 둘이서는 잘은 안 먹어요 술을. 둘이는 거의 차를 마시고 네. 먹고. 네, 술은 각자 알아서 한 번 먹으면 많이 먹긴 많이 먹어요. 둘이서 한번 위스키 한 병 그냥 기본 그냥 뚝딱 둘이서 진짜로? 멋있다. 와 이거 방송 끝나고 무슨 상품을 먹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알려드릴게요. 와 짱이다. 아니 오늘 이렇게 많은 제가 힌트를 또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총 4,110원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좀 많이 완전 많이 많은 편이에요? 네. 완전 우리 4,110원으로 파티해요. 좋아요. 이제 4,100, 4,100이라서 네, 총 8,220원이에요, 지금. 네. 진짜? 네. 생각보다 크죠? 와, 좋다. 8,220원. 네, 합쳐서. 8,220원으로 위스키 한 잔은 못 먹겠지만. 네. 어쨌든 그걸로 맛있는 거 사먹읍시다. 네. 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마저 인사를 또 나눠볼게요. 여기 클로징 멘트 보시면 오늘이 이제 예디 마지막 날이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소감까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안 먹은 지 오래됐고요, 단둘이. 맞아, 맞아. 단둘이. 근데 원래 진짜 친한 친구라면 또 술 잘 안 마시잖아요. 어, 진짜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먹으면 싸워요. 먹으면 싸워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하면서. 이게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아, 그때 그랬잖아, 이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울면서 화해하고. 찐친이네, 진짜. 마지막에 언니랑 취할 때까지 먹었던 게, 그때 그 수정 언니도 있고, 그때 화요로 취했어, 그때는. 화요랑. 화요 토닉으로 먹었는데. 근데 술 잘 마시나 보다, 두 분 다. 저희 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는 거예요. 원래 사실 다른 사람들 술 좋아하는데 못 먹는다 하잖아요. 저희는 술을 안 좋아하는데 먹어요.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위스키를 마신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 호소인. 그치. 즐겨야지. 술 먹고 이제 막 사고만 안 치면. 맞아요. 그러진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아, 괜히 러블리 주가 아니래. 러블리 주. 러블리 주. 러블리 주. 대리미드. 그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배성재 DJ가 사전에 녹음해둔 방송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더잡 퀴즈쇼 유지혜 씨, 정리인 씨 두 분이 이렇게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아, 너무 내가 답정너 스타일로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진짜 약간 연습생 때부터 영상으로만 봤던 선배님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연예인 보는 기분이고. 아, 연예인이 진짜 이렇구나. 약간 얼굴 되게 작고 눈코입 다 들어가 있고. 아, 두 분도 연예인이시고 눈코입 작고. 항상 배디 보다가. 아, 엄청 크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작고 되게 소중해 보여. 소중한 사람이 온 느낌. 아, 정말요? 아, 그러고 보니까 눈코입 작다고 얘기하는 건 그러네요. 맞네요. 이목구비는 크고 얼굴은 작아야 뭐 예쁘겠죠. 아, 근데 저도 오늘 두 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정말요? 네. 아, 제가 아쉽게도 또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배디가 왜 녹음을 하고 갔을까? 아, 배디한테 실제로 이렇게 좀 이런 스탠스로 더 더해요. 아, 더해요? 재밌다.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구나. 아니, 뭐 저도 너무 즐거웠고 여러분들과는 또 저희가 언제 한번 또 네. 너무 영광이죠. 아, 제가 좋아요. 연락 정말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아요. 연락하겠습니다. 네, 진짜로요. 네. 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마지막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오늘 끝곡은 없고요. 네, 소중합니다. 양궁 꾸세요. 한두 번에? 아, 내가 다 하는 거야?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오늘 진짜 더웠다. 부끄러워서 머리 또 풀고 이래가지고. 채팅? 아, 너무 힌트가 후했어. 그쵸? 아, 너무 좋았다. 아까는 언니가 우리 안 맞추니까 이렇게 눈 이렇게 내렸다. 맞추는 맛이 있었다 오늘. 맞아.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힌트를 되게 잘 줘. 오빠가 힌트를 좀 못 줘. 그치? 네. 애매하게 주고. 안 줘요. 못 주는 게 아니라. 힌트를 이상하게 줘요. 못 맞추게 일부러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약간 꼬아서? 꼬아서 줘요. 맞아요. 저희가 맞추면 싫어해요. 사진을 좀 찍을까요? 네. 네. 제가 너무 반겨줘가지고. 진짜 나중에 봬요. 진짜. 아, 그러니까. 언니 연락하실 할 거죠? 할 거야. 정말 할 거예요. 일단 보고 마팔 돼 있다고 놀라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마팔하면 되죠.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잠깐, 카메라 돌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 계속 돌아가죠? 네네, 계속 돌아가죠. 아니, 마지막 인사를.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못해가지고. 어. 괜찮나? 아니, 인사를 이제 해드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끝 멘트를 이제 하려고 네. 했는데, 소도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아. 끝나버렸어요. 괜찮나? 어때요? 끝곡은 감사합니다. 야근 고세요. 날이니까 네. 인사를 저도 하면서 얹어주시면서 네, 저도 네. 어, 네네 그렇게 할게요. 해주세요. 네 오늘 끝곡은 없고요. 네 소중합니다. 야근 고세요. 이걸 비에 닦고 왔어. 미쳤나봐. 소중합니다. 돼요. 한 다음에 이거 받아서 그냥 저도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얹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침 마지막에 좀 웃고 있어가지고 조금 하이톤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마지막으로 DJ로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베텐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소도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방송 끄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밝다, 친구들. 밝아요. 되게 시끄러운 코너예요. 홍트 준에만 하고. 저 되게.